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가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우리 이야기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학 때 민법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 바짝 해서 15시간씩 공부하고, 다음날은 어제 많이 했으니 좀 놀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거다. 그분은요, 나중에 학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법관이 되신 분이었어요. 어쩌다 하루 올림픽 기록 같은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기분 전환 차원에서는 유용합니다만, 실제로 결과를 내는데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양질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거죠. 제임스 클리어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꾸준히 매일 습관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가 제시하는 솔루션은요, 습관 추적이에요. 많이 반복해야지 습관이 된다고 했는데, 많이 반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습관 추적이에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영어 알파벳 X자를 달력에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독서 습관을 들이기로 했으면 하루 30분간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고요. 책을 읽은 날은 달력에 X를 그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도 혼공 플래너 오늘부터 공부 1일에서 X샷을 그는 칸을 따로 마련해 둔 바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습관을 정했으면 그것을 매일 해나갑니다. 이 X자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기만 해도 어느새 습관은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되죠. 책에서는 X자를 예로 들었지만 꼭 X 표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라고 했죠. 저의 예전 직장 동료 중에서 한 명은요, 정말 운동을 잘안 했던 친구인데 아무래도 몸을 생각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달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운동한 날은 토끼를 그렸대요. 다이어리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토끼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재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하러 가고픈 마음이 조금 더 나겠죠. X자를 그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있는 탁상 달력에다 그려도 되고요.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다면 거기에 해도 돼요. 저는 A4 용지에 칸을 그린 종이를 벽에 붙여두고 거기에다가 X자를 그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캐나다의 한 은행이 트렌드 다이어 스미드라는 23살의 주식 중개인을 고용했다. 다이어 스미드는 신참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습관 덕분에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다이어 스미드는 매일 아침 책상에 동그란 통두 개를 가져다 놓았다. 통 하나에는 클립이 120개가 들어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측정 신호로 삼았다. 다른 통은 빈 통이었다. 그는 매일 두 개의 통을 책상에 놓고 영업 전화를 걸었다. 전화 한 통을 끝내면 클립이 가득 튼 통에서 클립을 하나 꺼내 빈 통으로 옮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매일 아침 저는 통 하나에 클립 120개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다른 통에 클립을 죄다 옮길 때까지 전화를 겁니다. 그 결과 18개월 만에 다이어 스미드는 회사에 500만 달러를 벌어다 주었다. 연봉은 7만 5천 달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12만 5천 달러 정도다. 오래지 않아 그는 6자리, 즉 10만 달러대의 연봉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 옮겼다. 나는 이 기술을 클립 전략이라고 부른다. 수년 이상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전략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 여성은 책한 페이지를 쓸 때마다 통 하나에서 다른 통으로 머리핀을 옮겼다. 또 어떤 남성은 푸시업 한 세트를 할 때마다 캔 하나에서 다른 캔으로 구슬을 옮겼다. 과정을 하나씩 해내는 것은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클립이나 머리핀, 구슬을 옮기는 것 같은 시각적인 측정 수단은 우리가 과정 하나하나를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즉시적인 만족감을 높인다.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달력을 하나 갖다 놓고 어떤 일을 했을 때 X자 표시를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명상을 했다면 각각의 날짜에 X를 그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력은 습관이 쭉 이어진 흔적을 표시할 것이다. 유명한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는 유머를 글로 적어두는 습관을 확인하고자 습관 추적을 이용했다.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길 자신의 목표는 딱 하나, 매일같이 유머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유머가 쓸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떠오른 유머와 그것을 계속 적어 나가는 데만 집중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흐름을 끊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주문이다. 영업 전화를 돌리는 흐름을 끊지 말라. 그래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 흐름을 끊지 말라. 그래야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몸을 만들 수 있다. 습관 추적은 행동 변화의 다양한 법칙들을 더욱 강화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동시에 행동을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 이 습관 추적의 이로운 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이점첫 번째, 습관 추적은 분명하다. 살을 뺀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혈압을 낮추는 등 목표로 가는 과정을 이처럼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일을 달성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식습관 일지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나 더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습관 추적이라는 단순한 행동은 변화의 불씨가 될수 있다. 이점 두 번째, 습관 추적은 매력적이다. 습관 추적은 동기를 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각의 작은 승리들이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특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는 이미 했던 일들을 잊기가 쉽다. 그러나 습관 추적은 자신이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해왔다는 시각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2.세 번째, 습관 추적은 만족스럽다. 추적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수 있다. 해야 할일 목록에서 한 가지 항목을 지우는 것, 운동 일지에서 시작했음을 표시하는 것, 그리고 달력에 X자를 긋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 결과가 성장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투자 포트폴리오 크기가 커지거나 쓰고 있는 원고가 점점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참고 견디기도 더 쉽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 앞에서 언급했던 습관 쌓기 방법과 습관 추적을 다음과 같이 조합해 볼수 있겠다. 습관 쌓기 플러스 습관 추적.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습관을 추적할 것이다. 예로 들자면 이렇다. 영업 전화를 끊자마자 빈통에 클립 하나를 넣을 것이다. 체육관에서 운동 한 세트를 마치자마자 운동 일지에 기록할 것이다. 식기 세척기 안에 접시를 넣고 나서 내가 먹은 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다. 이런 전략들은 습관을 추적하기 쉽게 해준다. 습관을 기록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주 동안 측정을 하면서 통찰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늘 흥미롭기 때문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임스 클리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어떻게 공부에 실력이 향상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